안녕하세요. 회사원 이정미입니다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주시에서 주는 출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여성이라면 출산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고, 저도 출산한 워킹맘이거든요. 근데 아는 동생이 출산 선물을 전주시에서 받은 게 쓰레기봉투 60장이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.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는 선물 같더라고요. 근데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뭐 딸랑이나 엄마 크림 드링이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선물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 출산을 위한 선물이면 그에 걸맞는 선물을 해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와 같은 출산 후 여성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.